안녕하세요. 화상바가지입니다. 이 시간에는 통신대국, 5단들의 대국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실전에 흙이 일로다가 이렇게 끊어온 상황입니다. 자, 이럴 때 자 백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전에서는 자 일로 끊자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밑에 단수를 쳤습니다. 그래가서 있고 자 백이 다시 젖히고 맞고 있고 호구까지 아 지금 이 갈림길은 백이 조금 부족한 형태입니다. 이 지금 흙이 이쪽이 상당히 좋아졌죠. 이 귀는 집이 그렇게 뭐 커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결과는 백이 뭐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. 자 그러면은 백의 정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?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흙이 일로 끊었을 때 백의 정수는 자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이쪽을 젖히는 겁니다. 예, 이 수법을 잘 알아두십시오. 자 그러면 흙이 젖혔으니까 막았다.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. 자 이때 백은 여기서 있는 게 아닙니다. 있으면 똑같아지죠. 이건 똑같아지는 겁니다. 잊지 말고 이쪽을 치고 나갑니다. 무식하게. 자 그러면 흙은 뻗으면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. 자 그러면은 흙이 이쪽을 공격을 하면 뻗어서 지금 요게 걸리게 됩니다. 요 두 점이. 자, 이 결과는 이 두 점이 죽으면 흙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형태입니다. 이 형태는 아주 백이 엄청 잘 됐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나갔을 때 이걸 먹으면 이걸 이 두 점을 먹어서 이 모양도 백이 아주 썩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자 여기서 102로 젖혔을 때 흙은 막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자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요? 할 수 없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이렇게 뽑기만 해도 이 모양은 실전보다도 백이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흙이 이거 한 점 따내는 거는 그렇게 뭐 빵 때림 30집이지만은 그렇게 지금 계속 돌들이 막 뭉쳐 있는 상태라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도 뭐 큰 집을 기대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끊었을 때는 이렇게 너무 착하게 바둑을 두지 말고 아 이건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바둑이 이렇게 착해서 착하게 둬서 이길 수만 있다면은 계속 착하게 두겠지만은 바둑 한 판 이기기가 쉬운 게 아니죠. 바둑은 상대방이 괴로워야 내가 즐거운 거기 때문에 자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은 바둑의 기력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. 자 이때 여기 젖히는 수가 있다는 거 꼭 아시고 막았을 때는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이걸 치고 나갑니다. 이렇게 나가면 흙이 상당히 곤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2로 젖히는 수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